전에 맞추면 되죠? 네네. 그렇고요. 얘가 잡기는 잡는데 GPS가 조금 늦게 잡더라고요. 아, 애비는 괜찮아요. 네.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초면이죠. 네. 들어오면 보셨겠지만은 방문 연수를 제가 재능 기부로 하고 있는데 회원님이 운전이 얼마만큼 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어머님과 통화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회원님이 지금 면허 취득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트 조절, 핸들, 거울 회원님이 몸에 맞게끔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윗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미러는 제 시각으로 조금 바꿨어요, 회원님. 지금 등받이 앉았을 때 핸들이 너무 멀진 않으세요? 핸들이... 좀 멀죠? 네, 먼 것 같아요. 조절하는 거 혹시 운전면허 학원에서 배우셨나요? 핸들은 안 배웠는데... 예, 제가 그러면 이동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계시고요. 밖에 날씨가 굉장히 더운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빨리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리에 앉으시면 전방시야 확보 및 계기판이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위아래부터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 높낮이 조절 끝났다 그러면 앞뒤 간격을 조절하셔가지고 브레이크 페달과 회원님의 오른발 일직선으로 놓아서 꿈치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간격을 조절해 주시는데 시트 간격이 너무 멀다 그러면 뒤꿈치가 떨어지겠죠. 시트가 반대로 너무 가깝다 그러면 정강이나 종아리 쪽에 근육이 당깁니다. 브레이크 페달 꼭 밟았다 뗐다 한번 해보세요. 불편한 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꺾어서 가속 페달 살짝 한번 건드려 보시고요. 살살 좋습니다. 지금 그 위치보다도 뒤꿈치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옮겨보세요. 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가속 페달과 조금 가까이 있는 위치에 좋습니다. 핸들은 12시 부위 양손을 저처럼 쭉 뻗어가지고 한번 등받이 각도가 혹시라도 회원님이 110도에서 130도가 적당한데 너무 멀다 그러면 회원님 손목 끝이 핸들에 턱하고 걸려야 되는데 어깨가 떨어질 수 있어요. 혹시나 지금 사용하고 계신 등받이의 보조 쿠션이 어머님 건지는 모르겠지만 회원님이 등받이가 조금 누운 것 같아요. 나중에 불편하시다고 하시면 보조 쿠션을 빼셔도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뻗어볼게요, 회원님. 좋습니다. 잠시 핸들을 9시 15분 한번 잡아보세요. 불편한 거 없으시죠? 계기판도 잘 보이고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항상 등받이에 등과 머리 기댄 채로 고개만 좌우로 돌려서 20% 놀이차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는데 제가 손으로 짚어드린 뒷문짝 손잡이가 이 정도 위치에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위아래로 나눠서 거울 윗부분에 차가 보인다 차선 변경 가능합니다. 아랫부분에 차가 보인다 차선 변경 어렵습니다. 고개만 좌우로 돌려서 한번 조정해 보실게요. 다 되셨으면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운전학원에서 이제 갓 회원님께서 면허를 취득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혹시 기본 동작 알고 계시나요? 핸들 조작하는 거, 페달 밟는 거 간단하게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가볍게 회원님 아파트를 한 바퀴 두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띠 매주시고요. 나가시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따로 시트 조절하는 것 말고는 설명드린 게 없습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할 줄 아시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시동은 제가 걸어놨어요, 언니. 대전에 사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네. 태어나서 계속 그냥 대전에서 살았어요. 좋습니다. 우리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아파트 단지 안을 한 바퀴 돌아볼게요. 필요하다면 가속 페달도 조금씩 밟아보셔도 됩니다. 면허증은 한 번 만에 합격하셨나요? 네. 필기는 몇 점에 통과하셨죠? 필기는 79점이요. 좋습니다. 보행자가 인도를 놔두고 차 들어오고 있죠? 네. 살짝 피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진 않는데 왼쪽 깜빡이 한번 넣어 보실게요. 좋습니다. 다시 꺼주시고요.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는 제가 생략하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지턱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방지턱을 지날 때는 항상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올라타기 직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바로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회원님은 자이반, 타이반 원하셨는지, 안 원하셨는지, 원하시지 않으셨는지 저를 만나게 됐는데, 예. 운전이 필요한가요? 네. 예. 어디를 가셔야 되나요, 혹시? 학교 다닐 때. 네. 예. 학교 다닐 때 앞으로 이 차량을 그러면 가지고 다니실 예정이신가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어디까지 혹시 가보셔야 되나요? 가고 싶은 데는 일단 학교인데요. 네. 제 학교가 가장 본교하고 캠퍼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 두 군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죠? 여기서 한 20분 거리 정도. 20분 거리 정도? 네. 가볍게 한번 다녀와 볼까요, 언니? 네. 우회전하실 때에는 항상 네. 마지막 차선으로 붙어 가셔야 네. 예, 직진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원님이 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일단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네.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직전은 실선이 네. 그어져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원님이 교차로 네. 안에서는 차선 변경은 되지만 끼어들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앞지르기 금지. 네. 차가 차라리 없을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초보 네. 운전자들은 가급적이면 교차로 안에서도 차선 변경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사고 났을 때에 예, 피곤해집니다. 좌회전 하실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미리 깜빡이 넣으시고 혹시 학교가 어디 위치해 있죠? 여기 있는데 내비 찍고 가도 되죠? 네,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위치 학교가 있네요, 언니. 네, 뭐 정문으로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전시 길은 흔히 다 잘 알고 계시겠네요. 가는 것만 잘 아시고요. 네. 좋습니다. 앞에 마름모 모양 네.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횡단보도 앞에서 주로 보는데 횡단보도가 맞습니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깜빡이는 언제부터 넣나요? 전방 30m 전부터 좋습니다. 차 오는 거 보시고 4선으로 붙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저차 네. 우회전하죠? 네. 예, 들어가 보세요. 어느 정도 면허를 취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네.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핸들의 보건력도 네. 사용하고 계십니다. 1, 2차선이 좌회전이 됩니다. 여님은 네. 직진하실 거죠? 네. 오정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지나가실 거죠? 네. 출발 안 한다고 저 검은색 뒤에 있던 차가 클락션을 빵 울리죠. 네. 항상 초보 운전자분들은 주변에서 빵 소리가 들리면 내게 주는 건지 알고 긴장을 많이 하는데 예, 그 소리에도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요럴 때는 브레이크를 사용하기보다 그저 가속 페달만 뗐다 밟았다 하면서 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몇 학년이신데요? 2학년이에요. 2학년? 좋습니다. 네. 보통은 4학년 때 네.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나요? 거의 그렇긴 하죠. 죄송합니다만 친구나 선배나 네. 후배들이 택시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형님? 네. 나 좀 여기 태워줘. 저기 좀 태워줘. 좋습니다. 물론 지금은 촬영 중이지만 제가 네. 회원님하고 통성명도 못했어요. 네.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원님. 보통은 운전을 이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하는지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이 조금 취약한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저기 처음이에요. 브레이크 뗐다가 한 번 더 밟으실게요. 좋습니다. 뗐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밟으실게요. 좋습니다. 방금 우리가 노면 표시 혹시 보셨나요? 네, 여기를 차선을 막고 있는데 어떡하죠? 직진 우회전 차선이죠? 네.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가 혹시나 뒤에서 깜빡이를 켜고 비켜달라고 경적 울리면 비켜줘야 되나요? 안 비켜줘도 되나요? 비켜줘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직진 우회전 차선에 서 있잖아요. 네. 직진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할 거라고 길막하고 있으면 비껴줘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직진 우회전 차선은 직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애써 비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비낀다고 회원님이 정지선 넘어서 이 차 앞으로 네.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선 위반으로 과태료 6만원입니다 회원님. 벌점은 15점. 우리나라 사상이 내로남불 사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괜찮지만 남이 하면 신고 많이 합니다 회원님. 주의하시고. 휴가는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차 끌고 이제 가실 건가요? 오랜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좋습니다. 전공이 혹시? 아, 전공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인가요? 그냥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네. 생명공학연구원에 일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때도 똑같은 질문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지 그냥 웃더라고요. 뭐라고 분야가 엄청 넓더라고요. 혹시 회원님이 차선 간격은 어떻게 맞추고 계신가요? 차선? 아, 이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냥 감으로 하고 네. 계신가요? 아닙니다. 좌우 간격 잘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해봤어요. 회원님은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네. 조금 감각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어머니가 애써 신청하신 것 같다는 느낌. 예. 너무 안전거리가 예. 너무 짧죠? 좁죠? 그렇죠. 이러다가 혹시나 조절 못하면 네. 쿵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옆차처럼 이렇게 조금 넓게 띄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자꾸 머리 집어넣죠. 아, 네. 네. 어머니가 회원님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나봐요. 회원님은 별로 네. 연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계셨었죠? 연수 그래도 받아봐야겠다고는 생각은 했어요. 아무래도 바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면 차를 지금 방학 기간 동안에는 사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학기 시작하고 네. 나서부터 사용하실 건가요? 저는 그냥 지금부터. 지금부터 바로? 네. 그래 해야 핸들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차에서 계속 타고 가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학교를 두 군데를 가야 되나요? 네. 여기서 또 깜빡이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쭉 직진해 볼게요. 여기는 네. 공고상가가 많아가지고 그죠? 네, 2차선에 불법 주정차 잠시 정차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거의 막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네. 좋아요. 그래서 1차선으로 달리시는데 우리가 버스 전용 차선은 24시간 단속을 예. 욕을 안 해서 다행입니다, 언니. 원래 평상시에도 욕 안 하죠? 네. 네, 좋습니다. 12시까지 연수하고 또다시 학원으로 가셔야 되나요? 아니, 집으로 그냥 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현님 또 바쁘게 방학을 보내고 있나 봐요. 네. 보통은 제가 알고 있던 대학 시절에 네. 많은 사람들이 알바를 하려고 폼 잡다가 어이구 이미 자리 다 찼네 해서 집에서 집코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은 정말
알바도 알바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집 밖을 네. 괜히 나갔다가 맞아요. 너무 또 몸살이 나버리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차 출발하면 우리도 천천히 출발해 볼게요. 이렇게 현님이 가속 페달 밟을 때 조절이 조금 네. 안 되면 나중에 승차감이 자꾸 꿀렁꿀렁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남대에 네. 도착하면 현님에게 페달 밟는 거 좀 설명드릴게요. 들어간 데가 나옵니다. 끼워줄 거면 선행하시고 안 끼워줄 거다. 클락션 눌러주시면. 그러면 회원님은 두 군데 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나요? 네. 이런 불편하게 네.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수업 끝나고 또 이동해서 또 수업 듣고 그러진 않죠? 그런 날도 있어요. 여기 수업 있고 또 저기 수업 있고.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까지는 만약에 차가 없으신 네. 분들은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되나요? 숲골버스? 네, 맞아요. 그리고 회원님이 운전을 조금 배우시더라도 제주도는 네. 놀러 가지 마십시오. 아, 왜 그러죠? 대한민국 모든 장롱 면허증을 가진 초보 운전자들이 제주도에서 본인 스스로 연수하다가 사고 네. 많이 납니다. 교통법규를 첫째 몰라요. 두 번째 기분이 들떠있죠. 네. 차선 네. 그리고 도로 어떻게 지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신나게 밟고 가다가 차선 이탈하거나 속도 조절 못해서 사고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회원님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회원님에게 들이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본인 혼자 다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초보 운전자를 회원님이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언제 내게 다가올지 모르니까 회원님처럼 안전하게 이렇게 연수를 받고 네. 도로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뭐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신호 바뀌겠네요. 빵을 줘야 되겠죠, 형님? 네. 네. 왜냐, 우리는 신호를 받고 갔는데 이 친구가 우리에게 방해는 안 됐지만 스물스물 나오면 네. 좌회전에서 들어온 차들이 다 밀리죠? 네네. 네. 우리도 우회전할 때는 저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차선 타고 그대로 가시면 되나요? 네. 좋습니다. 다리 위에서는 차선 변경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 왜 안 되죠? 실선이요. 실선. 아이고, 좋습니다. 네. 구름이 참 예쁘네요. 해전교차로 어떻게 도나요? 이렇게 해서 예. 좋습니다. 이때도 깜빡이는 왼쪽을 켜고 진입을 하셨다가 네. 나가실 때에는 오른쪽 깜빡이를 넣고 또다시 출차한다고 나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진입금지되어 있는데 들어가도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저기 또 학생들이 놀러 가려나 봐요. 네, 그런 거. 저도 여기까지만 방송하고 저기 네. 합류해도 되겠습니까, 언니? 네. 예.
갑자기 마음이 저도 저렇게 노를 보거나 물총을 보니까 심쿵하네요. 어디 주차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옆에. 네, 좋습니다. 한남대학교는 방학 기간 동안에 주차 요금 받나요? 네, 항상 받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여기 두 번째 칸에다가 한번 예, 주차 한번 해보세요. 면허학원에서 주차는 안 알려줬나요? 주차는 키자만 좀 해보고 딴 거는 안 해봤어요. 좋습니다. 혹시 제가 어머니께 전달 요청을 드렸는데 네. 조금 보셨나요? 주차 어. 연습 영상. 아, 주차요? 네, 조금 봤어요. 네, 좋습니다. 혹시나 형님 집 바로 옆에 있는 타이몰드 네. 가셔서 이렇게 주차하다가는 뒤에 아줌마들한테 안방 걸릴 것 같아요. 네, 쿠사리 듣습니다, 형님.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젊으신 만큼 회원님은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여기가 어렵죠. 왜? 여기 네. 보시면 스토퍼가 없습니다. 아. 방지턱이 없기 때문에 회원님 네. 뒤에 얼마나 가야 되는지 룸밀로로 감을 잡아야 돼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브레이크 좋습니다. 옆에 차라도 있으면 옆차 사이드미러 네. 기준을 맞추고 세우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드라이브 넣으시고 주차는 어느 정도 하는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주차를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주차 요금 받는다고 하니까 네. 또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나갈까요? 예, 네. 나가보도록 할게요. 집으로까지 가시는 길 아시나요? 네.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맵이 안 찍고 가셔도 길은 아시죠? 네, 네. 네, 좋습니다. 핸들이 살짝 먼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거리요? 예. 핸들이 뽑히는지 네. 에 따라서 안 뽑히면 시트를 조금 당기셔야 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밟고 떼고는 네. 불편한 거 없으시죠? 네, 네. 예, 좋습니다. 제가 좀 이게 약한 것 같아요. 엑셀 밟을 때가 네. 갑자기 막 좀 확 나가고 이 조절하는 게 좀 힘들어요. 예, 오른발 근육 키우는 연습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아. 누구나 다 겪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네. 오른발 근육 키우는 훈련 하지 않고 네. 계속 주행을 하시게 되면 택시기사님이나 버스기사님처럼 네. 승차감 없이 아. 운전하게 됩니다. 깜빡이 놓고 차선 갈아탈게요. 끼어들기도 할 줄 아시나요? 끼어들기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보통 네. 여기로 자주 오시나요? 저쪽 캠퍼스로 자주 가시나요? 아무래도 저쪽으로 더 많이 가요. 저쪽으로? 좋습니다. 일단 그냥 가고 쭉 있나요? 들어가세요. 아, 네. 보시고 들어가시면서 왼쪽 깜빡이 켜야 되겠죠? 네. 꽃게 차선이라고 해서 우리 차선이 하나 있죠? 네. 네, 돌 보시고 없다 들어가시고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아살표가 있는 이 표지판 뭐라고 부르죠? 좌회전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표죠? 이 표시? 네. 무슨 표시죠? 모르겠어요. 필기시험에 혹시 표지판 안 나왔나요? 아, 나오긴 했는데. 네. 급회전, 급커브 아. 구간이라고 어떤 분이 좌회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 페달 뗐다 네. 밟았다 하면서 속력 조절해 주시고요. 지금 이 표지판은 우합류도로 네. 파란색 트럭이 나오죠? 네. 예, 차도가 하나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집에 들렸다가 집 네. 앞에 이마트도 좋고요. 아.
조금 플러스도 좋고요. 어디든 다 좋습니다. 형님은 조금 예, 감각이 깨어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시진 않으셨겠지만 탐방원 플러스 가보셨나요? 아, 네, 거기 엄청 좁아요. 예, 거기도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는 아까 왔던 길로 해서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 또다시 갓길에 주정차되어 있는 장애물들 조용히 하셔서 가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밟았다가 한번 더 쉬고요. 또다시 살짝 한번 밟으셔 볼게요. 좋습니다. 강사님께서는 휴가 가시나요? 아직까지는 일정을 네. 못 뽑았는데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놀이 작년에 네. 못 가서 올해는 꼭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밀인데 아마 통편집을 하지 않을까 싶지만 네. 저희 가족이 원래는 작년에 워터파크 갈 거라고 네. 디스커버리 래쉬가드를 아, 샀습니다. 네. 애기들 것까지 아, 네, 와이프가 네. 조금 이 옷이 좀 작은 관계로 아, 살 빼서 가려다가 아, 실패했어요. 가족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형님은 바빠가지고 휴가를 안 가면 언제 가시려고요? 휴가는 앞으로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갈 수나 있을지. 가시게 되더라도 혹시 혜원님이 네. 운전을 하시나요? 그건 제가 연습하는 걸 좋아서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운전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친구들이 혹시나 혜원님 차를 대신 운전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혜원님. 네. 친구들이 혜원님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게 되다 보면 혹시나 뭐 술을 마셨다거나 아니면 몸이 피곤해서 보험 처리가 안 되죠? 아, 네. 예, 사고 나면 남남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사고가 났다.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네가 했다 해라. 구속이죠. 보험사님은. 이쪽은 길이 괜찮은데 저쪽은 더 좁은 것 같아요. 아, 저쪽이요? 예. 네, 그럼 그런 것 같아요. 택시 주의하십시오. 우리 뒤에 있는 검은색 택시 갑자기 끼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뒤로 들어왔어요.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초보운전을 안 좋아해요. 지금 택시가 엄청나게 급해요. 우리 추월하려고. 계속 왼쪽 깜빡이 켜놓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끼어들라고. 운전하는 폼을 보시면 이야, 양반이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서 놀다가 이 대전 올라왔는데 깜짝 놀란 거는 이분들은 뭐 하고 있나요? 제정신들이 아니죠? 차가 가는 신호인데도 버스전을 심각합니다. 대전에서는 데이트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데이트할 만한 장소요? 주로 회원님 연령대에 시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봐야 대전도... 둔산이나 복명동 아닙니까? 네, 여기? 맞아요. 그럼 맛집은 있습니까? 맛집은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둔산동이 그나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님 이제 운전 배우셨으면 드라이브 어디로 가는 게 좋나요? 드라이브 일단 한적 한적. 여기는 바닷가가 없다 보니까 네. 대청댐, 뭐 엑스포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 앞에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전화기를 굉장히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보이나요? 네, 보여요. 네. 죽을 거면 혼자 죽어야 되는데 예. 저같이 가정이 있는 가장이 엄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뒤에 또다시 아우디가 굉장히 붙어서 오죠? 네. 알았다, 알았다. 빨리 가고 있다, 우리도. 전차 네. 너무 느린 거야? 아닙니다. 앞에 갈 수 있어야 가는 거지. 제가 부산에서 놀다 왔다 했죠? 예. 네. 여기도 성질머리가 장난 아니에요. 아, 대전이요? 예. 전 대전이면 조금 차분하고 충청도라서 네, 조금 맞아요. 예 유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차피 아, 가지도 못할 거면서 그러게요. 예 초보니까 빗기라 이런 의미로 예 클락션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회원님 집에서 주차 연습을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지하 주차장이 여유가 네. 좀 있나요? 그런데 낮에는 좀 있을 거예요. 아까 상태가 보니까 네. 이중주차를 해놓고 네. 차를 안 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주차 연습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마트로 이동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골라보세요. 둔산홈 플러스 이마트. 이마트로 한번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마트도 주말 외에는 요금 안 받죠? 네네. 네. 이마트로 가보겠습니다. 비 온다고 그랬는데? 구름이 엄청 많아서 있는데 오늘 비 옵니까? 모르겠어요. 오늘은 폭염이라고만 제가 들어서 회원님하고 정말 네. 죄송합니다만 이 세대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어떤 코드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부산에서 활동할 때 당시에 어떤 대학생분이 네.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전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저도 그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 영상을 끝으로 나중에 네. 회원님이 연수를 예, 끝나고 나면 친구들에게 홍보 많이 해주실 겁니까? 아, 네. 아, 근데 회원님이 촬영을 해도 괜찮다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하셨나봐요. 네네. 네. 다른 혹시 모델들 보셨나요? 모델 아 거기 나오신 분들이. 예. 아마 통틀어서 현님이 제일 젊은 것 같아요. 깜빡이 넣을 거고 예 가속페달 밟으세요. 네. 들어가세요. 거울 보시고 방금은 실선이었죠. 아, 교차로 네. 직전 예 항상 네. 들어갈 때는 바닥이 무슨 선인지 봐야 돼요. 네. 예, 전방 주시하시고 좋습니다. 가속페달 더 밟아보세요. 이 차가 안 껴주네요. 이 차 네. 뒤로 들어갈게요. 네. 브레이크 밟았다가 뗐다가 들어가세요. 네. 거울 보시고 좋습니다. 앞으로는 차선 변경할 거면 네. 미리 여유 있게 아, 하시는 것이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좌회전하실 거죠? 네. 형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전거리와 네. 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안전거리. 좀 멀리. 네. 회원님이 네, 지금 오른발과 제 왼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정도쯤에서도 안 잡으면 예, 회원님이 자꾸 저를 놀래킨다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네. 짧은 거리 남겨놓고 브레이크를 밟는 습관을 가지시게 되면 네. 급정지 자꾸 급제동 하시게 돼요. 네, 저희는 바로 이마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차가 2차선으로 들어가죠. 네. 예, 좋습니다. 깜빡이 오른쪽 바꿔주시고요. 좋습니다. 가속페달 밟으면서 들어가세요. 예, 여기도 버스 전용 차로지만 실선이에요. 네. 그죠? 네. 점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근육을 키우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뒤꿈치가 지금 계속 이동되진 않죠? 페달 밟을 때마다 네네 예, 좋습니다. 가속페달 밟으면서 보시고 없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 점선에서 바로 하나 더 건너세요. 택시가 네. 길만 가고 있죠? 네. 예, 좋습니다. 이 친구 예, 좋습니다. 신호 볼 줄 모르죠? 아. 도로교통법규에 나와 있어요. 직진 신호 시 우측에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는데 건너는 보행자 없어. 그러면 가족이... 지나가도 됩니다. 근데 저분은
예. 수입차 탄 사람 치고는 양반이네요. 깜빡이도 잘 넣고. 좋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나가는 보행자 주의하시고. 진짜 비가 한 바가지 쏟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나이 끼네. 좋습니다. 형님은 사시는 집 위치가 괜찮아서 네. 마트까지는 걸어서 다니셔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뗐다 밟았다 하면서 올라가도록 할게요. 방진통이 생겼더라고요. 천천히 가시. 안 그러면 목이 꺾여버릴 수 있어. 방금 제가 브레이크 밟으란 말 안 해도 밟으려고 네. 했었었죠? 네. 많은 분들이 코너링에서 속력 안 줄이고 핸들로만 조작하시려는 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차선 이탈해버리죠. 회전 반경이 커지니까 네. 좋습니다. 혹시 카트라이더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아니요. 들어보기만 했어요. 좋습니다. 세대가 달라서 우리는 여기서 주차 한번 해보고 네. 네. 회원님 쉬는 시간 가졌다가 갈게요. 5층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네. 회원님이 혹시나 영상을 말고 공식도 한번 봐주시면 좋은데 제가 네. 먼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쭉 가셔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회원님. 네. 작은 게 더 힘들죠. 이렇게 작은 아, 가족 방지턱이 사람의 충격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기 포르쉐도 있지만 포르쉐 옆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네. 다른 차량 옆에 있습니다. 항상 주차 연습하실 때는 왼편을 네. 먼저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아. 왜냐하면 회원님이 지금 운전석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오른쪽에 네. 주차하려고 하면 거리감이 잘 안 옵니다. 좋습니다. 우측으로 예, 핸들 꺾어서 들어가 보실게요. 10번 네. 기둥 옆이나 D번 네. 기둥 옆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살짝만 도와드려 볼게요. 네. 항상 주차칸에 회원님 이렇게 네. 1m 띄워주시고 네. 첫 번째 주차칸에 세로선과 회원님 어깨 아. 일치하도록 맞춰줘 보세요. 맞추셨나요? 네. 주차할 때는 항상 브레이크만 뗐다 밟았다 하시고 그리고 네. 회원님이 왼쪽 회원님 미러에 반사경 붙어져 있죠? 보조골. 네, 예, 오른쪽도 붙어져 있죠? 주차선을 네네. 보기 위한 거예요. 아, 예, 오른쪽으로 핸들 끝까지 꺾어주시고요. 주차칸은 왼쪽에 있습니다. 브레이크 네. 떼시고 천천히 전진해 보도록 할게요. 형님이 거울을 제대로 맞추셨다라고 한다고 하면 기둥 네. 절반이 보일 때까지 나가보세요. 예, 머리는 등받이에 기대주시고 쭉 더 나가보세요. 더 나가보세요. 기둥 보이나요? 네. 네. 어느 정도로 기둥이 보였는지 저는 사실 몰라요. 왜냐면 운전자 시각에 거울이 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나가보세요. 네. 네, 이 정도 지금 한번 기억해보세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후진기어를 놓고 들어갈 건데 기둥하고 네. 가까이 붙는다. 그러면 네. 기둥이 많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아. 만약에 기둥 반대편 칸으로 가깝게 들어간다. 그러면 네. 기둥이 적게 보였다는 의미예요. 후진기어 넣어보시고요. 네. 후반 카메라가 안 들어오니까 저도 얼마나 뒤가 있는지 거리감을 못 잡겠습니다. 형님 천천히 이제 좌우 살피면서 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도 봐주시고 좋습니다. 브레이크는 지금
밟고 있는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떼보세요. 그렇죠. 쭉 들어가 보세요. 더 들어가 보세요, 언니. 계속 들어가 보세요. 평행 될 때까지. 평행인가요? 네. 예, 핸들. 바퀴 11자 만들어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후진.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주차하시면 무조건 한 번만에 들어가시게 돼요. 브레이크 다 떼시고요. 옆차 사이드 미러 맞춥니다. 이제 네. 뒤에 스토퍼도 있으니까 쿵. 네, 파킹. 여기서도 나가실 때 항상 회원님이 네. 좌우 잘 살피시고 그리고 기둥하고 우리가 바짝 붙여놨잖아요. 네. 기둥하고 긁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저기 은색 벤츠 옆에 네. 한번 주차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공식을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회원님이 공식에서 보셨던 것처럼 벤츠하고 가깝게 들어가도록 설정 한번 해볼게요. 네. 1m 띄우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가야 되겠죠? 왼쪽 거울 보시고요. 아. 더 나가셔야 되겠죠? 많이 보이나요? 반 정도 보여요. 반 정도 보이죠? 후진겨 네. 넣고요. 항상 기어부터 변속. 파킹은 집에 갈 때. 후진겨. 좋습니다. 핸들은 주차감 방향으로 끝까지 감아서 들어갈 건데 네. 벤츠가 가깝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쭉 들어가 봅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 네. 좋습니다. 쭉 들어가 보세요. 브레이크 잡으시고요. 그대로 들어가면 못 들어가겠죠? 네. 아까 제가 공식에 뭐라고 돼 있었었다고 했죠? 왼쪽에 가까이... 차가 많이 보이고 아. 많이 보인 차와 가깝게 들어가게 되면 핸들은 한 바퀴 반. 네. 한 바퀴 더 풀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엉덩이부터 집어넣습니다. 쭉 후진. 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엉덩이 들어갔다. 머리 이제 어디로 기울어졌나요? 왼쪽으로. 그렇죠. 끝까지 감아보세요. 쭉 들어가 보세요. 여기 반사경 한번 네. 보세요, 형님. 네. 동그란 보조 거울. 아, 네. 주차선 모서리 보이죠? 네. 보여요. 안 부딪힌다는 뜻이죠? 네. 이제 쭉 믿고 안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 평행이 될 때까지 더 들어가 보세요. 평행인가요? 네. 예, 그러면 핸들은 한 바퀴 하고 반 풀어주시고 후진.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네. 이거는 오늘 회원님에게 한번 알려줘 볼게요. 왼쪽이 지금, 오른쪽이 지금 어떻나요? 공간이 왼쪽이 완전 붙었죠? 네. 네, 그러면 드라이브 넣고 회원님이 나갑니다.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회원님 네. 어깨가 예, 옆차 앞범버랑 맞아 보일 때쯤에 핸들을 네. 여기서 한번 감아보는 거예요. 우측으로 아. 끝까지 감아보세요. 네. 넓은 쪽으로 그대로 브레이크 떼시고 또다시 왼쪽으로 끝까지 감아보세요. 네, 전진해서 평행될 때까지 나갑니다. 조금 더 나가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양쪽 간격 좀 비슷해졌죠? 네. 예, 후진기어 넣고 핸들은 한 바퀴 반 그대로 후지. 그렇지만 회원님이 주의해야 되는 것도 하나 설명드릴게요. 네. 뒤가 안 보이다 보니까 네. 이 룸미러를 자주 봐주셔야 돼요. 아, 뒤에 네.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네. 이제 회원님의 내릴 자리는 마련됐죠? 네. 좋습니다. 또다시 드라이브 넣고 또다시 다른 자리 한번 해볼 텐데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 한번 해볼게요. 네. 오른쪽으로 나가보세요. 네.
저 아저씨 차 옆에 하고 싶었는데 계속 쳐다보시니까 흰 차 옆에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요? 예. 네. 기준 잡을 만한 사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나가볼게요. 네. 이 어깨 맞췄더니 모서리가 많이 보이면 되겠죠? 네. 핸들 어디로 갚나요? 핸들 왼쪽에. 왼쪽으로 끝까지 감으시고요. 좋습니다. 어디 거울 봐야 되죠? 오른쪽. 아, 오른쪽. 예, 아. 모서리 많이 보이죠? 네. 후진겨 넣으시고요. 네. 핸들은 주착한 방향으로 끝까지 감아서 후진. 정지. 이대로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차와 부딪힐 수 있겠죠? 핸들은? 네. 핸들을 좀 풀어야 돼요. 예, 얼만큼요? 한 바퀴 반. 네. 지금 계속 우리 한 바퀴 반 풀고 있어요. 더 감아야 되겠죠, 형님? 아, 네. 기아 마크가 바로 오도록. 아, 이렇게요? 네, 좋습니다. 네. 천천히 엉덩이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동그란 보조금을 보시고 뒷바퀴 들어가는 거 잘 보세요. 조금 네. 더 들어갑니다. 예, 조금 더 들어갑니다. 뒷바퀴 들어갔죠. 네.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머리 핸들을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예, 끝까지 감아 보셔요. 천천히 후지. 쭉 들어가 보세요. 정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왼쪽으로 쪽 어디가 넓죠? 오른쪽이 넓어요. 넓은 쪽으로 지금 핸들 또 감겨져 있죠? 네. 예. 그럼 최소한 동작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핸들 네. 풀지 마시고 네. 기어만 변속을 했어요. 브레이크 떼보세요. 오른쪽 살짝 붙여서 아, 예, 좀 더 붙이고 예, 왼쪽으로 이제 핸들 끝까지 감아보세요. 네. 그대로 전진 평행될 때까지 좋습니다. 평행이다. 후진기어 넣어주시고 핸들은 한 바퀴 반 항상 기어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후진해 보겠습니다. 쭉 들어가보세요. 좋습니다. 파킹 하니까 되죠, 회원님. 네. 혹시 전진 주차 공식도 외우셨나요? 전진은 아니요. 네. 전진 주차 공식도 외워 주시면 네. 알려드릴 수 있고 평행 주차 공식 외우셔도 평행 주차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회원님께서 사시는 곳 자체가 평행 주차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중 주차. 네. 주차 공간이 요새는 한 집당 차가 한 대씩이 아니라 두 대 이상씩이 있기 때문에 협소하죠. 네. 네. 그래서 평행 주차까지도 회원님이 꼭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숙제를 드리도록 네. 하고 회원님하고 좌회전 우회전 유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 드라이브 넣으시고 출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턴도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네. 속력이 많이 빨랐죠? 네. 네. 집중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언니. 나갈 때 어려운 네. 점은 없나요? 나갈 때 좀 코너 돌 때가 살짝 어려워요. 코너 돌 때 네. 좋습니다. 항상 속력을 네. 잘 조절해 주지 못하면 회전 반경이 커지기 때문에 연석하고 부딪힐 수 있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예, 왼쪽으로 나가보셔도 됩니다, 언니. 복잡한 공간, 형님이 원하시면 왼쪽으로 나가보셔도 됩니다.
네, 마르모 표시는 전방 횡단보도가 있다는 의미라고 했죠. 네. 그럼 시청적으로 가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신호등이 없는 이런 교차로는 반드시 주의해서 가셔야 돼요. 녹색 불로 방금 바뀌어서 그런지 차들이 빨리빨리 안 움직이죠? 네. 그럼 가속 페달을 세게 밟기보다는 뗐다 밟았다면서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택시 분이 여기서 뉴턴이 안 되는데 그죠? 네. 뉴턴이었습니다. 우회전할 거면 네. 붙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넓게 네. 돌고 싶으니까 한쪽을 물고 계속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회전해 네. 볼게요. 우측 깜빡이 네. 넣고 점선해서 들어가실게요. 네. 좋습니다. 적신호에 적신호죠. 갑니다. 네. 이때도 사실은 진입하고 나서 가속 페달 밟아줘가지고 회원님이 핸들을 푸는 게 좋은데 네. 회원님이 직접 감고 직접 풀려고 하니까 정신없이 여유도 없고 어렵습니다. 회원님. 직진하면 무엇이 나오나요? 저기 깜빡이 예, 왼쪽 깜빡이 놓고 옆으로 차선한 게 바꿀게요. 혹시나 필요하다고 하면 유턴 무한반복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유턴 연습하러 한번 가볼게요. 네. 대전이 고향이시고 둔산에서 쭉 사셨나요? 네, 거의 그래요. 그러면 회원님이 모임을 가거나 약속을 네. 가더라도 택시비는 따로 안 나오시겠네요. 네, 거의 집 앞에서 만나죠. 좋습니다. 친구들이 복명동에서 보잔 소리는 안 하던가요? 네, 아직까지. 요새는 추세가 네. 둔산에서 복명동으로 많이 넘어가서 네.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뗐다가 한 번 더 밟아주시고요. 좋습니다. 뗐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살짝 밟는 거. 우리가 아까 페달 밟는 거 연습 안 했었죠? 아, 네. 예, 집에 도착하면 꼭 알려드리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네. 거울 보시고요. 네. 오른쪽 거울도 한번 봐주시고요. 붙었죠, 네. 항상 멈출 때 네. 왼쪽으로 살짝 회원님이 핸들을 조절해 주시지 않으면 늘 오른쪽으로 붙을 거예요. 빗방울이 한두 개씩 떨어지는데 걱정입니다. 비가 많이 내릴까봐. 좀 날이 엄청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예. 항상 외출하실 때에는 우산 챙기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차를 타고 다니시게 되면 조금 회원님이 게을러지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집 앞에 편의점 갈 때도 차 끌고 다니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걷는 게 귀찮거든요. 여기 우회전하는 친구들은 잘 보세요. 네. 항상 직진이 우선이니까. 여기도 유턴이죠. 예. 여기서 이제 유턴 연습해 볼까요? 깜빡이만 넣어 두시고요. 차 없다. 들어가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차차 보내고 우리가 들어올 걸 그랬어요. 아, 왼쪽 깜빡이 놓고 달려 들어가면서 이제 유턴 연습해야 됩니다. 네. 오! 신호 받았어요. 너무 다행이죠. 네. 브레이크 뗐다가 또 다시 브레이크 한 번 더 밟아 볼게요. 뗐다가 좋습니다. 점선 끝머리에서 정지. 혹시 제 유턴 연습 영상 한번 보셨나요? 아니요. 예, 좋습니다. 핸들의 보건력을 배워 볼 거예요. 왼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아 놔 주시고요. 네.
이제 혜우님이 속력은 10에서 15 정도의 가속페달로 밟아가지고 차가 앞으로 나갈 건데 핸들을 감아놨잖아요. 네. 그러면 혜우님이 차가 다 돌아지고 나서 네. 가속페달 밟아야 차가 앞으로 나가듯이 가속페달은 계속 밟고 있고 핸들 네. 감고 있던 손만 떼주시면 돼요. 언제 네. 떼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네. 네, 핸들 손 떼보시고요. 이 오토바이까지 지나가고 나서 가속페달 밟으세요. 손 다 떼세요. 네. 예. 쭉 밟아보세요. 계속 밟으세요. 계속 밟아주세요. 쭉 밟으세요. 풀리죠? 네. 잡고 직진. 2차선에 점선과 혜원님 몸이 맞아 보일 때 제가 핸들에서 네. 손을 뗐어요. 왼쪽 깜빡이 놓고 또다시 네. 거울 보시고 이 내용이 유턴 염증 영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좋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 네. 유턴 해볼 건데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붙어보세요. 형님. 점선에서 예, 이제 돌아보세요. 보행자 신호 들어왔죠? 네. 가보세요. 가속페달 쭉 밟으면서 손만 떼세요. 손은 너무 늦게 떼면 1차선까지 들어가 버리죠. 아, 네. 그러죠. 다시 또 저 끝까지 가서 한 번 더 해보세요, 형님. 네. 네, 좌전 신호 바로 들어왔죠? 네. 바로 가보세요. 네. 핸들 끝까지 감으시고요. 가속페달 이제 밟습니다. 속력은 15까지 만들어 보세요. 만들면서 손 떼보세요. 쭉 밟아야지 풀립니다. 그렇죠. 페달을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면서 혜우님이 네. 핸들이 풀리다 마를 거예요. 또다시 거울 보시고 없다 1차선 들어갑니다. 또다시 깜빡이 넣으시고 눌리세요. 딴짓 하고 있죠. 브레이크 떼시고 핸들 감으세요. 끝까지 감아보세요. 가속페달 밟으세요. 쭉 밟으면서 핸들 손 떼시고요. 그렇죠. 다 풀리도록 놔두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왼쪽 깜빡이 놓고 왼쪽 거울 보시고요. 네, 보행자 신호 또 들어왔죠? 네. 바로 가보세요, 형님. 쭉 밟으면서 그렇죠. 풀리죠. 이제 이렇게 풀렸던 복원력을 우회전할 때 써먹는 거예요. 바로 우회전해보세요. 네. 달려가면서. 아니, 여기서 말고. 저 앞에 네. 교차로 해서. 여기 세이백화점 쪽은 너무 좁죠? 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적신호에 보행자 신호, 녹신호, 가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오늘 가보지 못했던 또 다른 한남대학교 캠퍼스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예, 적신호로 바뀌었죠? 바로 네. 우회전 해보세요. 네. 저기서 좌회전해서 들어오기 전에 얼른 가보세요. 네. 마지막 차선으로 붙어 들어갑니다. 네. 핸들 그렇죠? 풀어주시고 쭉 밟아보세요. 네. 가속 페달 밟으면서 깜빡이 넣어주시고 들어가시고요. 들어오지 말라고 레이가 택시에게 울렸을 수도 있겠네요. 택시가 하도 안 가니까 예, 우리 깜빡이 놓고 여기서 우회전 해볼게요. 차선은 하나인데 그죠? 차도는 네. 도로가 넓어요. 우리 바로 우회전 해보겠습니다. 직진 통행하고 있는 차량만 주의해서 검은 차 따라서 우회전 더 감으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왼쪽 깜빡이 놓고 가속페달 밟으면서 차선 변경합니다. 우회전 혹시 하실 건가요? 네. 좋습니다. 이 차 한번 보세요. 이 차도 우회전 하려고 삐짓고 들어가려는데 좁아서 우리는 그러면 네. 가속페달 밟으면서 이 차를 못 들어오게 막아가지고 네. 탑차 지나서 우회전 해볼 건데 실선이 꺼져 있기 때문에 가속페달 밟아보세요. 네. 네, 이렇게 반쯤 물고 갑니다. 전방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는데 건너는 사람 지나갔죠? 네. 가보세요. 네. 가속페달 쭉 밟고 2차선으로 바로 들어가 보세요. 2차선. 예. 네.
우리만 우회전 했으니까 쭉 밟으면서 핸들에서 또 손을 스르르 풀리도록 놔둬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앞에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택배차가 3차선에 서 있고요. 예. 택시는 끼어들겠죠? 네. 깜빡이도 안 켜고 가세요. 네.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서 멈출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현님이 나중에는 경우의 수를 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 뒤에 있던 차들이 앞이 네. 안 보이는 거 우리 차 앞에 칼집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 물론 우리가 그 입장 되면 우리도 얼른 끼어들어야 되겠죠? 네. 예, 좋습니다. 어디로 가보실 건가요? 이쪽으로 가보죠. 예, 그러면 여기서 좌회전처럼 10시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2차선에서 진출했으니까 2차선으로 들어가시고요. 네. 좋습니다. 약점 앞에서 우회전. 예, 우회전 해볼게요. 방금 우리 뒤에 있던 벤츠가 우리 추월했어요. 깜빡이만 미리 넣어두시고요. 좋습니다. 보시고 들어갑니다.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항상 회원님도 거울 보시고 없으면 깜빡이 네. 놓고 들어가려고 하면 정신없죠. 네. 예, 깜빡이부터 미리 넣어두시는 것이 좋아요. 네. 예, 보행하시는 곳은 흰불이죠. 적신호 갑니다. 오토바이를 또 세상에 이런 데다가 세워놨어요. 핸들 끝까지 다 감으시고요. 네. 보시고 검은 차 가고 갈게요. 네. 예, 우리 뒤에 카니발 와, 멋집니다. 안무도 안 껴주니까 직진할 거라고 엄청 예, 크게 돌아서 왔어요. 좋습니다. 직진 집으로 돌아갈 건가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형님 그래도 되나요? 예, 그러셔도 돼요. 제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분들이 어디 갈래요? 하면 아무데나 뭐 먹을래요? 하면 아무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가고 싶은 목적지 네. 준비해오라고 해도 회원님들이 추천해달라 그래요.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사람들이 서 있는 구간을 보고 교통섬이라 불러요. 아, 네. 예. 횡단보도 속에 이렇게 방지턱이 숨어있으면 화살표 표시해놨어요. 지나가세요. 네. 오히려 우리가 보행자 의식을 하고 멈추려고 하다보면 보행자랑 예, 엇갈리게 되죠. 아, 네. 더운데 보행자가 짜증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유턴이죠. 네. 기다렸다 가는 게 원래는 맞아요, 언니. 아. 예, 아니면 마지막 차선으로 우리가 붙어 들어가거나 우리가 유턴했었을 때 네. 저것도 제가 상황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회전은 신호제약을 받지 않지만 네. 다른 차량, 신호받고 움직이는 차량들에게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구독자들에게 한마디만 할게요. 네. 혹시 부산에서 구독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남구, 해운대구 일대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앞에도 타이멀드 방면 좌회전 꼬리물기 단속한다고 하는데 광안대교에서 용호동 진입할 때 드론으로 촬영하나요? 오래전부터 경찰관님들 예, 드론 촬영한다고 하는데 드론 띄우는 걸 제가 못 봤는데 혹시 드론 띄우면 댓글로 좀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경찰관님들도 드론 띄워가지고 꼬리물기 단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회원님 집 들어갈 때 항상 2차선으로 타고 들어오다가 콕 좌회전하는 차들 많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다 사고 나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좌회전 딱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던 택시가 어떡합니까? 아저씨 아저씨 신호등이 세워주세요 하면 신호등이 뒤에 또 차 네, 막히죠? 네 예. 맞아요. 택시 탈 때까지는 몰랐는데 회원님이 운전해 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차로 위에 서 있는데 예. 근데 보행자는 그런 것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내리면 끝이니까 예. 아마 그 마음이 회원님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좌회전 신호 들어왔네요. 한 번만에 갈 수 있을지 직진이 우선이죠? 네.
제네시스 보세요. 예, 막히는데도 들어오는 이유는 끼어들려고. 복원력 사용해줘야 현일이 우회전 코너링이 부드럽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중 주차 하신 분들은 빨리 내려와서 차를 빼줘야 되는데, 그죠? 네. 여기다 진짜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가르쳐줬던 방식 쓰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너무 일찍 핸들 푸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예, 다 감으세요. 다 감았죠? 왜냐? 너무 일찍 회원님이 핸들 풀어버리면 우측 칸으로 붙어 들어갑니다. 예. 차라리 왼쪽을 기준으로 네. 두시는 게 훨씬 편해요. 이제 오른쪽 회원님 동그란 볼록골 보세요. 바닥에 모서리 보이죠? 네. 네. 그대로 계속 후진합니다. 네. 방금 계속 풀고 들어갔으면 저 모서리가 안 보이고 넘어 칸과 가깝게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평행될 때까지 들어가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핸들은. 여기서 또 어려운 게 하나 있죠. 스토퍼가 없어요. 옆차 사이드 미러 보시고 룸밀러도 한번 보시고요. 좋습니다. 뒤에 있는지 없는지 꼭 파킹 좋습니다. 영상 유턴 연습 영상 한번 더 봐주시고 네. 전진주차하고 평행주차 배우고 싶으면 그거 공식 외워가지고 주차의 달인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네. 연습해 보셔야 내일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내일은 제가 예, 또 연락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